시큼한 주의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큼한 주의서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기 코너죠. 여러분들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못한다고, 네. 잘한다고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시키면 저희는 무엇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은혁 버스데이 스페셜 데이로서, 네. 은혁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7443님이 UN 선물 들려주세요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었거든요.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오늘 생일에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뮤직큐. 수지큐 아니죠? 뮤직큐죠? 그렇습니다. 네. 뮤직큐. 시작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노래가 바로 나오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신동희 씨가 약속한 거 꼭 잊지 말자고 꼭 좀 전해달래요. 네. 마지막까지 더 가시려고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난 거예요?
완곡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아,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네. 예, 그냥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분의 그런 시켜먼 주의서가 준비되어 있죠? 계속해서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네. 그거를 계속 이어서 네.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뭐, 감이 오시나요? 감 왔습니다. 0529님, 네. 저번에 하려다가 못했던 자두 노래 해주세요. 좋습니다. 음악 드세요. 너? 자, 좋습니다. 여자 키라 쓰기 될 텐데 모르겠어요? 너희 내 것 날 갖고 장난친 거야 없이도 살 수 있어 잘 가라 잘 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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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고 그랬어. 후! 내가 싫어 떠나는 너를 보내고야 말았어. 사랑아 왜 나를 선택했다 말을 버리고 말았니. 잘 가 너무나 사랑했었어. 후! 야 어디로 앞으로 가. 혹시 내가 흔히 막잖아도 흔들리지 말고 막 뛰어. 욕해 욕해 딱이나 때려 때려 나를 이해한 척하지 마. 예,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이죠. 1308님께서 이거 분위기 있는데 말이죠. 신성우의 서신 신청할게요. 꼭 불러주세요. 아, 제가 또 여기서 발라드를 부르면 네. 미친 사람 같지도 몰라요. 음악 주세요. 자, 감정 몰입되나요? 아, 몰입되나요? 서시 한 편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서서시시 해가지 해가지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삼사조로 서시 한번 써볼게요. 거기 서시요. 아, 여보게 서시라니까. 나 성우야 성우.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함의 친구여. 거기서 쉬어.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오!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심하시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성우야 다음 노래는 나 KBS 정우야 나무자전거에 오케이 고고 고고.